사과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고 비타민, 폴리페놀 등 영양소도 풍부한 사과 드시고 11월을 더욱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지역 특별행정기관장 조청 도정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도내 국가기관이 모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번 도정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 특별행정기관과 상생협력을 위한 기관장급 간담회를 정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들이 보다 높은 협력관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인 충청남도 도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정부의 행정력을 좀 보여드리자, 또 그 혜택을 우리가 좀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통현안 2건, 특별행정기관 요청사항 12건, 도 요청사항 13건 등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업 27건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충청 지역 우체국 중에 상당수의 우체국들이 지금 경영상 아주 애로사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그럼 지금도 일면 일국 주인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네, 있습니까? 예, 예. 농수 축산물이 도시에 소비자들과 직거래되어지는 물류체계를 만드는데 우정국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일들이 현장에서 보면 좀 많이 있는 걸 느낍니다. 도와 특별행정기관의 공통 현안 사업으로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물을 모으지 않으면은 비가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내려 이쪽 비켜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집수 면적이 작은 데는 이 위험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는 서산시 대산읍과 태안군 이원면을 잇는 국도 38호 노선 연장과 2010년부터 추진 중인 대산항 국제여객선 조기 취항을 요청했습니다. 또 도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 시책 사업에서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 방지 업무 협조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사업들은 기관별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협력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각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남 농협이 민간기업 최초로 내포신도시에 둥지를 세게 됩니다. 농협이 이전되면 자회사, 협력업체 등의 연쇄 이전도 예상돼 내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 농협은 오는 2017년 청사가 완공되면 충청남도의 삼농혁신과 함께 농업 발전을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 없는 나라 없다. 그리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저 농업의 문제를 농협이 책임지고 해결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행정과 농협이 힘을 모아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청사는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1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약 700여 명의 임직원과 가족들이 내포신도시로 생활터전을 옮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대전시에 내던 지방세를 충청남도에 납부하게 돼 지방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포신도시 예산권역 대규모 개발 사업도 속속 첫삽을 뜨고 있는데요. 예산권역 첫 공동주택이 201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분양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부터 공사 중인 제2 진입도로가 개통되면 내포신도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학교도 같이 이제 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상의해가지고 학교도 동시에 이제 착공을 해서 입주 시기에 맞춰가지고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전체 도시 외곽이 형성이 되면서 홍성 지역과 예산 지역이 균형 개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내포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개발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1년간의 도정, 교육,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제283회 첫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 찾자는 충남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40명의 의원들은 하나가 되어 도정과 교육 행정에 힘을 보태 나가겠습니다. 12월부터는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16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안건이 논의됩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12월 16일까지 열리며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19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진행됩니다.